자체 프린세스. 멀미를 해요. 1. 얘네 너무 웃기는구나. 야수님, 바다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?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. 조금만 기다려요. 다 와갑니다.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? 어지럽기도 하고. 야수님, 잠깐 차 좀 세워주세요. 빨리요. 왜 그래요, 벨? 벨공주! 멀미 증세군. 벨, 왜 그래요? 죽으면 안 돼요! 죽다니요. 내가 약국이나 보고 올 테니 야수 씨는 벨이나 잘 지키고 있어요. 여기가 좋겠어. 말할 것 같지만 위기의 천 사람들을 구하는 응급처치 프린세스. 응급처치 프린세스 등장. 걱정 마요. 멀미 때문이니까. 멀미요? 멀미는 자동차나 배, 비행기 등을 탔을 때 주로 생겨요. 어지러움, 구토, 두통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죠. 나 때문이에요. 내가 괜히 여행 가자고 해서. 날 용서하지 말아요, 벨! 야수 씨 때문이 아니라 반고리관 때문이에요. 무슨 관이요? 반고리관! 귀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반고리관이라는 기관이 있어요. 차를 오래 타면 우리 몸이 불규칙하게 흔들리면서 이 반고리관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. 그래서 어지럽고 메스껍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자, 차가 멈췄으니 우선 안전벨트를 풀어서 몸을 편안하게 해줍시다. 안전벨트나 옷의 단추, 허리띠 등은 몸을 조여주기 때문에 멀미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요. 더울 것 같아요.